바다 같은 데는? 네, 아, 태국이에요. 아, 태국이구나. 네, 태국 촬영 가서 기억나는 거는 키스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요? 거기서? 네. 그 키스씬을 찍고 지진 씨가 찾아오는 씬을 찍었는데요. 아, 뭐 연기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보는 순간 어떡하지? 예, 아니 저렇게 수위가 있는 키스씬이 처음이신 거 아닙니까? 네, 키스씬은 처음이에요.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영화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밝고 그냥 생활 연기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하다가 애 엄마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제일 들었지만 네. 그래도 고혜란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상대 배우를 굉장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준아 뭐하니 몸 잘 만들고 있니 계속 챙기고 했거든요. 이제 저 씬들 이제 거의 다 찍었어요. 다 끝났거든요. 네네. 땡! 네네. 땡! 끝! 이제 노력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러게요. 예. 이게 저 드라마 처음에 제일 먼저 추천해 주셨던 분도 이런 씬이 나오는 거는 예상을 김승우 씨요? 예예예. 예, 예. 하고 계시죠. 김승우 씨도 당연히 대본을 봤는데 한번 왔었어요 촬영장에. 네네. 왔는데 이경영 선배님은 장난꾸러기시니까. 예, 예. 승우는 이번 드라마 방송하는 동안에는 외국에나 나가 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우와. 집에 와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찍었길래 보는 사람마다 나한테 내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좀 그러네? 뭘 어떻게 찍었길래 했는데 어때요? 저런 걸 보면 충격적입니까? 조금 이제 내가 왜 추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네. 아니 그만큼 그래? 아, 격정 멜로긴 하네. 어. 김종원 씨는 뭐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추출이 지어야 될 것 같죠? JTBC